현재 약물주입 펌프는 미리 설정된 유량만 표시되고 실시간 약물주입 속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느린 약물주입 속도 환경에서 펌프의 오작동이나 의료 소모품의 편차로 약물이 과다 투약되는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주입 속도 센서가 포함된 안전한 약물주입 펌프를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물주입 펌프는 미리 설정된 유량만 표시되고 실시간 약물주입 속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특히 느린 약물주입 속도 환경에서 펌프의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약물이 과다 투약되는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주입 속도 센서가 포함된 약물주입 펌프를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마약성 진통 약물은 보통 시간당 1에서 2ml로 분당으로는 한 방울도 안 되는 아주 느린 속도로 주입해야 합니다. 아주 느린 약물 주입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마이크로 히터와 여러 개의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열 유량 센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약물이 주입될 때 마이크로 히터에 의해 약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마이크로 히터의 온도는 하강하는데 이러한 상반된 온도 변화를 조합하여 저속에서 신호를 증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도 센서를 튜브 양쪽에 배치시켜 약물 튜브 내 공기방울이 있을 때 액체와 공기의 열 확산 차이로 공기방울도 동시에 측정 가능하였습니다. 기존의 유량 센서는 주로 고가의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되는데 약물과 접촉한 후에 센서 일체가 일회용으로 사용돼서 가격이 비싼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약물주입 펌프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본 기술은 맞춤형 센서에 약물 튜브만 장착하면 튜브 외벽에서 약물과 접촉하지 않고 유속과 버블을 측정하기 때문에 센서를 재활용할 수 있어서 고가의 의료 소모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기술이 적용된 약물주입 펌프는 펌프 내 미리 설정된 유량 외에도 펌프의 실시간 약물주입 속도나 정확한 투약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튜브 내 버블을 동시에 감지하는 안전한 약물 투입 센싱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가의 반도체 제작 공정 없이도 약물 튜브만 장착하면 초저속 유량 및 버블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최초로 진통 약물 주입 펌프에 적용하여 상용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수술 환자나 암 환자에게 진통 약물이 과다 투약되는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술 후 마약성 진통 약물은 보통 시간당 1에서 2ml로 아주 느린 속도로 주입해야 합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히터와 다수의 온도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열유량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마이크로 히터에 의해 약물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히터의 온도는 하강하는데 이러한 상반된 온도 변화를 통해 신호를 증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액체와 공기의 열확산 차이로 공기방울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센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